제가 뭐 유튜브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아, 이건 좀 해야 되겠다. 어제 안야 목사가 한기총과 변승우 목사, 김영현 전사, 총체 난국이네요. 이런 주제를 올렸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제 얘기가 나와요. 박 목사 유튜브에, 김영현 전사 그 인용 그 내용이 나와. 저도 이제 나오게 돼. 난 누구 비평하고 싶지 않고.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변승우 목사를 한기총에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협박을 한 거예요. 이단으로 몰아올 수 있는데 봐줄 테니까 요거 내놔라 이거예요. 5억 10억. 한기총 회장하고 총무가 변승우 목사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가만히 녹음을 했더라고. 다 말했어. 자기 녹음인지 모르고 있어. 막 말한 거야. 이 사람은 이제 벌써 부를 때는, 12 글라 부르고 나고 이제 녹음하고 한 거죠. 녹음인지 모르고 막 말하더라고. 다 녹음해놨어. 그래갖고 녹음을, 너무 억울하거든요. 한기총에서 세상에 5억, 10억쯤 봐줄게, 눈 감아줄게. 이런 내용이 억울한 게 자기 이제 김영현 주사가 변승욱 목사 그 출신이니까. 그리, 거기서 유튜브 딱 돼서. 저는 또 그거 보고, 우리 유튜브에 올려버렸어. 이걸 보고, 안야 목사가 또 이제 더 띄운 거야. 이제 더 크게 이제 확대하고. 이럴 수가 있냐, 한기총에서. 세상에 이단 해결한다고 돈 내놓으라고. 한기총 회장이 한 교회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2차별전에 이제 이대위원회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좀, 내용이 조금 심상치 않아서, 그래서 뵙자고 한 거예요. 그 목사님 문제가 상당히 좀 핫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뵙자고 한 거는, 결국은 우리 한기총이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하기가 좀 갈수록 좀 힘들어지니까, 차라리 목사님께서 어떤 용단을 내려주면 더 좋은 방법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뵙자고 한 거거든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목회도 열심히 하시는 거 내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괜히 시비가 돼가지고 좀 조용한데 이대에서 다루게 되면 이제 또 시끄러운 한국 교회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볼수 있으니까 어떻게 좀 대화해서 그냥 그냥 판국을 찾아보라 내가 얘기를 했고 왜냐 그러면 이제 나와서 하게 되면 언론에 이제 또 오르고 이제 이게 뭐 이야기되면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피해 보는 쪽은 나오면 이제 목사님 피해 보는 거죠. 뭐그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이려 그러면 그 판국을 찾아보라고 내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했냐, 그러면. 그럼 우리가 안고 간다. 그럼 변목사님이 계시면서, 우리 한기총 무슨 이익을 보냐. 그런 부담을 안고 가는데. 옛날에는 내가 들어보니까 뭐, 누구, 정강훈이가 뭐 돈도 많이 가져갔다 소문도 돌리고 소송도 하고 있는 그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그거를 애국운동을 위해서 그 전부터 보냈던 거였고요. 뭐, 애국운동하는데 뭐 개인한테도 가는데, 한기총에 내가 뭐 옛날 물어봤어요, 한기총에. 한기총에다가, 그러니까 뭐,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한기총이, 우리 변목사님을 안고 가려고 그러면, 그만큼 부담이 있어갖고, 한기총 어려운데, 그럼 변목사님이 한기총에는 뭘 해준다, 나한테.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까? 아프리카 선교하고 수많은 영혼 구원하고. 내 얘기가 좀 듣고. 아니, 어느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한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돈을 썼으면 됐지,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돈을 썼으면 됐지, 무슨 한기총 회장에게 돈을 주어야 되고, 이단 시비를 풀기 위해 한기총에게 돈을 내놔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대위에 있는데, 그 이야기가 갑자기 왜 돈을 내는 이야기로 흘러갑니까? 여러분, 이것은 처음부터 돈을 얻기 위해서 이단이 아님을 알면서도 돈을 뜯기 위해서 이단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사무총장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기 제 생각에는요, 회장님 말씀하시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한기총이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한기총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하셔서 거기에 저게 뭐야 그 어떤 계획을 좀 만약에 세워서 해주신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어떤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목사님 보시고 대표자님 보시고 뭐 참 아주 좋다고 하시면 그대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 저기 그 김노환 목사 비서실장인 조홍식 목사가 전화가 왔었어요. 두 번을 한번 얘기했었는데 한 번은 현금을 5억을 줄 테니까 해달라고 했었고 네. 한 번은 10억을 줄 테니까 저보고 이제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거절을 했거든요. 네. 책자까지 내가지고 제 대표회장님 여기 지금 5억 얘기도 나왔고 김노환 목사 10억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떤 지침을 주셔야 그래도 우리도 가서 그래도. 말씀을 회의를 해야 되니까요. 저희는 진짜 협동목회라서 부단임 목사도 있고 수석부마사에서 물론 제 의견들을 거의 존중하고 특별한 일 없으면 다 따라옵니다만 그래야 이제 회의를 하지 그래서 결정을 하지 이게 지침도 없이 지금 보니까 뭐 아까 2대 위원들 저기 기자들 20명 그러면 그게 사실 플러스 알파도 그게 얼마가 들어갈지도 뭐 제가 진짜 자연스럽게 대표장님 말씀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우리 기자들 웬만하면 저희 말 들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먹으면 화장실 가야 되듯이 일부는 뭐 들을 생각을 하시고 하여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대표님 회장님이 결정하시긴 어려운 상황 같네요. 그냥 저기 목사님께서 생각하셔가지고 제시해 주시면 내가 나쁜 것만큼은 좀 하고 가야 돼. 나는 더내 앞으로 더 내일이지만 저기 그 그냥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아까 그 김노아 쪽에서 제시했던 거 네. 그 둘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해서 그냥 제 그냥 생각이에요. 예. 둘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해서 말씀하시는 어떤 말씀을 생각이 드나요? 대표장님도 생각 저 정도 생각하시고 우리 한기총의 큰 힘이 될 것 같고 네. 한기총을 제대로 한번 어려울 때 한번 딱 이렇게 그 아무래도 어려울 때 돈 받는 사람 안 잊어버리죠. 나중에 능력한테 몇 달 지내갖고 막 잘 돌아갔다 필요 없죠 사실은. 여러분 들을수록 충격적입니다. 정확하게 액수를 말하면서 5억 아니면 10억을 주면 2단 시비에서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2단이든 2단이 아니든 참이든 사실이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한기총에 돈을 내주면 2단이 아니고 한기촌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이단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고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이단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모습을 보고 다른 교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 모든 사실을 밝히 알려서 한국교회를 깨워야 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언론들이 가만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야 돈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한기총 회장과 사무총장이 얘기하고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단을 풀기 위해서 돈을 써야 하는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작업을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일단 저기 뭐야 한기총에 약속해 주시면 이대위원들하고 일부 언론인들 모두 모아가지고 조용히 그 인사할 수 있는 거를 좀 권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아니 한기총하고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대위원회사 정리해서 예. 그렇게 우리는 한쪽에서는 우리 쪽 그렇게 정리하고 했지만은 이제 그 이대위원이나 저희 언론 우리 기독교 언론인들 한기총하고 특별히 친한 언론인들 있잖아요. 그게 보통 지금 한기총에 들어왔다 왔다 갔다 하는 기자들이 한 80명 되거든요. 그중에서 한 20명 정도 20, 30명 20명 정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 정도 뭐 대충은 아시잖아요. 그렇게 사례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다독거리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가지 않겠는가 싶어요. 이제 공격이 와도 환계청에서 우리 조사한 결과 그건 아니다 하면 되니까. 그럼 이제 우리 이력에 조사한 결과 아니다고 하면 되니까. 그 공격 들어와도 이제 더 이상 이번에 상세 조사 다 받고 다 답변했다. 그럼 이제 끝나면 되는 거죠. 그 제가 가만히 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 말이 지금 상황이 똑같아. 누가 바리새인이고 누가 제사장 서기관이냐고 예수님 죽이라고 하잖아. 그래갖고 돈을 흥정하잖아요. 이렇게 썩어야 그 한기총이 한교인이 뭐 하든 그 단체 그런 분들이 정말 한국교회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타까워. 물론 그 안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다수가 그러니까 대세를 뭔 얘기가 따라가 버려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요고 해야 되는데. 그 누가 한 말 안 해요. 그런데 얼마나 안타까워서 제가 정말 이걸 얘기를 안 하고 싶으면서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총리 난국이거든요. 아니 한계 총리나 한계에서 해야 할 일이 뭐니까 어떤 사람 하나에 까불면 죽어. 그래갖고 이제 그걸 걸었어요. 근데 말을 바꿨더만. 하나님께 까불면 죽어. 빠져나갔어요. 하나님, 엄청마 하나님.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하나님, 엄청마 하나님.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분이 머리 써본 말을.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랬는데 하나님께 까불면 죽어. 그러니까 한자로 딱 빠져나갔고 그분이 나와버렸더라고. 아휴, 또 속았구나. 이단 정지를 하니까 이단 안 되고 싶은가 봐, 그분이다. 그 똑똑한 양반이. 근데 이번에는 또 뭔 말 했냐면, 하나님, 나하고 자리 바꿔! 하나님, 나하고 자리 바꿔! 실수해서! 하나님! 하나님하고 나하고 바꿔하자! 하나님! 하나님하고 나하고 바꿔하자! 하나님, 사표 내세요. I say, God, please. 하나님, 사표 내세요. 난 한국에 확 뒤집어질 난리가 날 줄 알았어요. 조용히 해봐라. 그리고 변승우 목사가 어떤 분을 불러다가 돈 뜯어내려고. 그게 한기총이야. 그게 나는 이건 아니라고. 그냥 할 수 없이 장경도 목사가 그냥 막 지지하니까 장경도 목사 막 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와갖고 난리가 막. 저는, 아니, 하나님 까불면 죽어 해도 찍소리 못한 한기총들아. 한마디 못해. 다 돈으로 삶아보니까. 돈 많잖아요, 그 사람. 그건 그런 데서 이래서 세상에 변성 목사 불러다가 봐줄게. 돈 내놔라. 그 놈을 유튜브 띄웠어. 나는 그거 보고, 아이고, 나도 띄웠어. 알려라. 그거 야니 목사 보고 이제 띄운 거예요.